안녕하세요, 가루씨예요. 오늘은 한 끼 메뉴로 속 든든하게 먹기 좋은 삼겹살 김치찜을 해볼 거예요. 먼저 통 삼겹살 700g 준비해 주세요. 이번에는 오랜 시간 푹 졸일 거라 그냥 우리 구이 해 먹는 거는 좀 맛없고 이렇게 도톰한 게 좋아요. 또 이대로 넣으면 간이 잘 안 배니까 돌려가며 양면에 칼집을 몇 번 탁탁 내주세요. 우리나라 요리하면 역시 양파가 빠질 수 없죠. 한 개에 160g 살짝 도톰하게 채썰어 주세요. 또 마찬가지로 반 필수 재료인 대파 한 대 50g 준비하고 줄기만 반 가른 다음 적당히 어슷썰어 주세요. 청양고추 한 개, 홍고추 한 개도 어슷썰어 줄게요. 저희 집 식구들은 매운 거 잘 못 먹어 이것만 넣었는데 아주 칼칼하게 먹고 싶다 하면 청양고추 양을 두세 개로 늘려도 좋아요. 이제 재료 준비도 다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끓여 볼게요. 먼저 냄비 바닥에 양파와 대파를 깔아 주세요. 익으면서 수분이 흘러나와 누러붕긴 걸 방지해 준답니다. 그리고 삼겹살과 잘 익은 묵은지 1kg 넣어 주세요. 이번 요리는 1인분처럼 조금씩 하기보다는 최소 3인분 좀 이렇게 넉넉히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각 재료에서 맛있는 맛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또 오늘은 특별히 토마토 작은 거 3개 넣어줄게요. 이게 들어가면 염도를 낮춰줘 딱 좋더라고요. 거기다 새콤한 맛이 좀 들어가 풍미도 많아지고요. 물론 없으면 생략해도 괜찮아요. 김치 국물 한 컵 200ml 넣어주세요. 이게 오늘 맛내기 포인트예요. 알다시피 우리 김장김치 담글 때 1년 중 가장 맛있는 재료들로 그것도 좋은 걸로 모아 담그잖아요. 거기다 숙성도 됐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새콤한 감칠맛 다 내주니 꼭 넣어주세요. 또 김치 국물만으로는 간이 살짝 부족하니 양조간장 3분의 2티, 고춧가루 1티, 설탕 1 작은 티를 추가로 넣어줄게요. 아까 썰어놓은 청양고추, 홍고추 넣고 물 500ml까지 넣어준 다음 뚜껑 덮어 센 불 인덕션 10에서 한 소금 끓여줄게요. 한 5분 정도 지나 물이 바글바글 끓으면 이제 약불 인덕션 3으로 줄여 1시간 30분 동안 뭉근히 졸여주세요. 너무 오래 걸리지 않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시간을 들여줘야지 삼겹살, 김치, 토마토에서 맛이 충분히 우러나오고 김치도 노곤노곤 부드럽게 맛있답니다. 시간 없다고 그냥 센 불에서 국물만 이렇게 후다닥 졸이면 겉만 간이 배서 그 맛있는 맛이 안 나오니 뚜껑 덮어 느긋하게 기다려주세요. 또 가만 놔두지 말고 중간에 한 번씩 살펴봐 주세요. 너무 물이 안 줄어든다 싶으면 불을 살짝 높이고 반대로 물이 너무 없다 싶으면 좀 더 추가로 넣거나 불을 더 약하게 줄여 시간을 채워주세요. 또 바닥에 눌러붙지 않는지 살펴보고 이렇게 양 손잡이를 잡고 둥글게 둥글게 몇 번 돌려주세요. 바닥으로 물이 들어가 타지는 걸 방지해 준답니다. 약불이라 그렇게 타지지는 않던데 그래도 20분에 한 번씩 살펴봐 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이게 90분 지났는데 딱 봐도 먹은 입스럽게 잘 나왔죠. 이러면 다 된 거예요. 이제 마무리로 고명용 쪽파와 통깨만 살짝 뿌려주면 삼겹살 묵은지찜 만들기가 다 끝났답니다. 시간을 들여 뭉근히 졸인 덕분에 김치에서 맛있는 맛도 충분히 빠져나오고 단단했던 삼겹살도 부드럽게 녹아들 정도로 진짜 맛있게 잘 됐더라고요. 점심이나 저녁 메뉴로 속 든든하게 즐기기 딱이니 여러분도 이거 꼭 해보세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